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을 위해 카드 지갑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답니다. 나를 위해 플렉스하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지갑은 바로 샤넬 클래식 지퍼 동전 지갑입니다. 샤넬 클래식 지퍼 동전 지갑은 캐비어와 램스킨 가죽이 있는데요. 기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캐비어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67만 1000원으로 점점 인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픈런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샤넬은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울렛이 없고 매장에서 정가에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2019년에는 리뉴얼이 되어서 뒷면에 카드 포켓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었는데 늘어나지 않고 첫 모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은 로고가 은장이라서 지퍼도 은장이랍니다. 내부 공간은 총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카드 외에 지폐나 동전도 충분히 들어간답니다. 내부는 버건디 컬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가죽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물에만 닿지 않게 조심해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코디언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카드 10개까지도 끄떡없이 들어간답니다. 샤넬 클래식 지퍼 동전 지갑의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요. 지퍼 부분에 보풀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랍니다. 가죽 외에 로고나 지퍼는 AS가 가능하지만 보풀은 AS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외에도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구찌 카드 지갑입니다. 구찌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이 되면서 다양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복고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피디아 라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피디아 GG 카드 케이스 가격은 68만원입니다.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샤넬 지갑과 가격대가 비슷하죠? 반짝이는 GG 로고와 그린 앤드 레드 웹 디테일이 잘 어우러져서 나는 구찌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용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GG 로고에 키스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브라운 컬러라 가을에 즐겨드는 제품입니다. 내부는 카드 슬롯 5칸, 지퍼 수납 공간, 지폐 수납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똑딱이가 저절로 열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디아 GG 카드 케이스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웹 디테일에 보풀이 생긴다는 것이랍니다. 그래도 넘날이 영롱하여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드 지갑도 구찌 오피디아 라인입니다. 카드만 딱 수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가격은 39만원입니다.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또한 어느 각도에서 보나 구찌임을 알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4개의 카드 슬롯과 1개의 메인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카드 수납이 넉넉한 제품이랍니다. 테두리 부분이 엣지 코드가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만 AS 받으셔서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의 제품이라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왼쪽 카드 지갑이 확실히 가볍고 손이 많이 간답니다. 오늘은 카드 지갑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